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공의로우시며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지금 이 시간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살면서 순간 겸손함을 잊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은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위기 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연단을 겪은 후에는 저희들이 순금같이 되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금년 저희 교회의 PO가 주여 치유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몸이 치유되면서 마음도 함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내가 말씀을 읽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살아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을 매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직장의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매일 지혜를 구하여 자기의 일하는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남 노회의 성교술대 참여 일정으로 출석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국하는 시간까지 건강으로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전하시는 서균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